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돌봐주시옵소서. 육신에 병중이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생활의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필요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얻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 자매들 있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더욱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운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휘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네, 거기까지. 마지막 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제 에어컨디션이 가동하는데도 조금 더운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원해지실 거예요. 우리 주일날 아침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모일 때에 어떤 분들은 여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다 싶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주일날 집회 참석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원을 받으셨든지 안 받으셨든지 계속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 같이 필요한 말씀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항상 배워야 되고 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활을 배울 때 그게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또 아직 자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들어놓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유익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직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도 아직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들이 배우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해요. 감당치 못한다는 말씀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모든 걸 가르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운 말씀이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모든 걸 가르치시리라. 또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못 깨닫더라도 말씀을 많이 배워놓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말씀을 배우면은 그 구원받은 후에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물론 지금도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은 내게 해당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다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고 그 배운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 그랬죠. 마치 자동차 네 바퀴처럼 네 바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한 가지도 빠지면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말한다면은 첫째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첫 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성경 암송하실 때 보니까요, 참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암송을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예? 예. 아마 컨닝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좀 집에서 애우세요. 애우셔서 주일날 아침에 암송하실 때는 고개를 들고 앞을 보시면서 자신 있게 좀 애워보세요. 예?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성경 듣는 것을 등한히 하고 성경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벌써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신앙생활에 병이 든 겁니다. 예? 사람이 밥맛 떨어져서 밥 먹기 싫으면 그 문제 생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연속입니다. 기도. 기도 생활.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든지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은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꼭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막 구원을 받기까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사람을 구원받게 못할지라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사명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 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교제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교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배우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좀 성숙해지고 세련되려면은 혼자서 안 되잖아요. 우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보살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랍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는 못 살잖아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그 더불어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 그 생활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면 교회 생활. 이 교회라 그러면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교회의 일원은 될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일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돼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즉 교제 안에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 안에 한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예?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예?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부모님께로 난 형제 자매들과의 그 혈육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로 났을 때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함께 태어난 성도들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영원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 합니다. 형제 자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그 성령으로 이루어진 형제 자매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예? 지금은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할지라도요,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 자매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기 전에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육신보다도 더 가깝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 서로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먼저 알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 가정에서 먼저 자라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먼저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먼저 확실히 정해지고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 이제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읽은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두셨습니다. 이제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가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에 선동했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저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2년 동안 전도하다가 급기야는 목이 잘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즉 바울의 생애 속에 마지막 때 죽기 얼마 전에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은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게 간절히 권하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주님의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권하는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에서 불러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한 겁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별해 주신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구별된 무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것은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가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기 위해서요. 구별된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몸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예? 머리가 몸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몸입니다. 이 몸은 왜 있느냐? 예? 머리를 통해서 우선 몸이 하나가 되고 예? 또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자라고 예? 그리고 이 몸 속에는 힘이 있어요. 힘. 그 힘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러고 이제 자기 편리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또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태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에베소서를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합해서 여기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새로.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슨 물건인지 만든 거기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이런 집을 지은 것은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 용도에 적합하게 쓰여져야 돼요. 예. 만일 이 교회당이 말이죠. 뭐 이 체육관으로 쓰인다든지 말 술집으로 쓰인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이 집을 지은 목적을 위배하는 겁니다. 이런 책상 하나도 이런 마이크 하나도 만든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가장 적절하게 쓰여져야 돼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만드시냐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는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인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에베소서 4장 2절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이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살려면은 모든 겸손이라 겸손. 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올바로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예.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 하면은요, 자기의 어떤 이상인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주제 넘은 거라 그래요. 그건 버릇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위치. 사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의 원래 위치보다도 더욱 낮아지기는 생각입니다. 자기를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오히려 자기 위치보다도 더 좀 낮춰서 생각하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게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람 여러 사람 모였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자기가 좀 돋보이기를 원하고 잘난 체하고 나설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제 드러내려 그러고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예? 그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인데, 이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기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요즘에 이 뉴스에서요, 그 국회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예, 전부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예. 웬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예. 서로 자기를 주장하려고, 예. 상대를 짓누르려고 그러고, 예. 서로 상대편을 예? 비방하고, 그게는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예. 참, 한심한 노릇이잖아요. 예. 좀 문제가 있더라도 좀 조용히 자기 자세를 좀 낮추는 입장에서 남을 좀 더 존경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예. 그것도 편을 딱 나눠가지고 예. 그건 공정치 못한 겁니다. 자기 개인이 의지가 있고 주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냥 끼리끼리 뭉치가지고 서로 싸우느냐고 말해요. 예? 교회 안에서는요, 예,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려면은 자기를 우선 낮춰야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들 보면은 예? 거기는 반드시 자기가 높아지려면은 남을 낮춰야 되고 낮아지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또 상대편을 또 비방해야 되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친절하게 그리고 유순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는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예? 남이 하든지 말든지, 자기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관계없이,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반항을 했습니까? 그게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을 욕을 했습니까? 예?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예. 도수정 안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잠잠히 가신 겁니다. 왜? 그것은 남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온유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유순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이 있다면은 오래 참습니다. 당장에 못 살겠다 딱 돌아서는 게 아니라 좀 참아요. 언젠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식이 버릇없이 행동을 해도 어머니는 오래 참습니다. 이제 철이 들면은 이제 좋아질 거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자식이라고 당장 막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든지 하지. 그러지만은요, 그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직 규모 없는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또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별별 사람 있지만은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도 좋기만 한 줄 알았더니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고 말고요. 처음 보면 천사들만 모였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육신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아직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배를 탔고 같은 운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서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주라고 말해요. 어린애가 버릇없이 행해도 잘못할 때는 때려줘도 한쪽의 손으로는 안아주듯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물론 거기에 우리가 꾸짖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항상 용납해 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받아주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 용납. 이 용납이라는 말은 용서하는 말도 됩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됩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줍니다. 용서를 안 해주면은 말하기도 싫지요. 상대하기도 싫잖아요. 용서해 줘요. 그리고 용납해 줘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여긴다는 것은 서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서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고달프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할까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가 용서해야 돼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만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생활 속에 나는 항상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 받은 것도 그것은 말할 거니 없거니와,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도 계속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로마서, 이 성경 잡고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은 여러 가지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줄 수 있도록, 바닷물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바다가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정화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옆에서 옆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평화입니다. 평화, 인간과 인간의 평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끼리 화목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과의 화평. 아까 잠언 16장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원수와 같은 사람도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가정에도요, 사랑이 깨지면요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예,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그 사랑은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예,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같은 생명과, 예? 같은 사랑과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 소망이 하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 예?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떠난 양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제 길로 도망가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각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요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자마자 에덴 동산 밖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예? 그 첫 번 낳은 자식이 두 번째 자식을, 아들을 돌로 패주게 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예? 자기 방법대로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기에는 모든 죄가 파생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행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물이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예? 사람이 탄생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과 그 가족 안에,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 안에, 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물이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는 내 개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라고 하는 물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예? 너희 아버지는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예? 그 물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두셨다고 말해요. 그 물이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개인의 행동을 못해요. 물을 떠나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예?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기 쓰리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안에서 한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 예?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무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 무리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예? 하나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예? 같은 생명과, 예? 같은 사랑과 같은 소망, 예?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 성경 잡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요. 경기하는 선수가 뭐 축구를 하든지 뭐 이제 무슨 경기를 하다가 그 법을 어길 때에 말이에요. 호락이를 불잖아요. 그 경기의 어떤 법을 어기게 되면은 호락이를 부르는 거는 그다음 스톱합니다. 축구도 그냥 딱 스톱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는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들과의 그 평강, 그 평강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들과의 평화, 평화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평화도 깨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면 성도들과의 평화도 깨져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 교회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느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삶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계신데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깨뜨릴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거 싫어해요. 육신은 개인 행동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원하죠.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충동질 해가지고요 이 하나 되는 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1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는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간곡한 기도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높아진다는 것은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자기가 높게 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게 어떤 허영심이라든지 세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어 싸우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이 세상 것이 뭐겠어요? 너무나 유치하고 거짓되고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유치하다는 걸 압니다. 진짜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어린 아이들처럼 장난감 자동차 가지려고 서로 싸웁니까? 예? 그 장난감 자동차는 그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건 서로 가지려고, 부서진 고물, 그 장난감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울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계급장 달고 뻐기는 것이나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면서 좋아하는 것이나 어른들이 진짜 자동차 타고 노는 것이나 진짜 계급장 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장난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그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의 다툼하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의 어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인데 받지 않은 사람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받지 않은 사람처럼 교만하느냐, 싸우느냐, 시기하고 다투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로 또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함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보면은요, 그 안에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자매와 자매끼리 서로 문제가 있고 마음이 딱 나눠져 있으면요, 그 전도인이 가서 아무리 전도하려도 안 돼요. 힘만 들지 결과는 없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도 별로 안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망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뿔뿔 흩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가 하면은 마귀는 이걸 깨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이간을 시킵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고 서로 다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거짓된 교훈을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얼마 후에 마음이 그만 멀쩡해져 있어요. 교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가만히 보면은 누구 미운 마음이 있든 아니면은 다른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배운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도 뭘 잘못 가르치는 게 있구나. 왜냐하면 다른 걸 딱 받아들이니까 그게 옳아 보이거든요. 다른 게 옳게 보이니까 이제까지 배운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신앙생활은 실패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말지만은 만일 교회 전체적으로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교훈을 가져와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세멘트가 말이죠. 이 모래 알갱이 가지고는 아무것도 집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모래하고 세멘트하고 섞어 넣으면은요 엄청난 힘이 생기잖아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 모래하고 세멘트하고 섞어 놓으면은 큰 빌딩을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래 알갱이 같이 우리 개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모래 알갱이 같은 이 존재들을 성령께서 세멘트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고급 성능차라도요 고급 자동차라도 만일 그 부속을 분해시켜버리면은 그 차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부속들이 그 수많은 부족들이 기술자에 의해서 조립이 돼가지고 제자리에서 작동을 할 때에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하나의 작은 부속품처럼 거기에 붙어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무리를 떠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개인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내 개인은 지금이라도 구원 받았어도 개인이 딱 이 무리에서 분리되면은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자기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힘이 없어요. 구원 받았어도 개인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물이 안에 있을 때 눈이 귀하지만은 이 눈이 제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좋지 눈을 빼가지고 쟁반에다 담아 놓으면 그 뭐겠어요? 징그럽지게만 하죠. 징그럽게만 하죠. 귀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귀를 떼가지고 저기다 달아나 보세요. 정말 우습죠. 이 몸 전체가요. 보이는 부분이나 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이 몸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는 없어서 안 되는 귀중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쓰셔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들. 그러나 그 무리를 떠나면은 어디다가 쓸 겁니까? 예? 아무리 고급 성령차의 부석이라도 거기서 떨어져 나갔으면은 그건 어디다 쓸 겁니까? 요새는 엿장사도 안 가져갑니다, 그거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떠나면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 그 교제를 깨트리고 분리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만족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림이 지키라 그랬어요. 마귀가 깨려고 하니까 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예?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예?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자기 혼자, 예? 착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 안에서 하는 게, 무리 안에서.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마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예?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예? 처음에 성령을 받은 120명,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120명, 그 다음에 4,000명 계속해서, 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에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저 이방인 안디옥으로 로마까지 막 전해졌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예? 그가 하는 것은 주님이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하죠. 사도들은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열두 제자나 바울 같은 사람, 예? 열두 제자는, 예?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사람. 그 중에 가룟 유다 하나, 예? 목매달아 죽었지만은요, 예, 그 유다 대신에, 예? 마띠아를 하나님이 다시 세웠습니다. 마띠아도 주님과 함께, 예? 다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직접 만나주었어요. 다메섹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어요. 예. 주님께서 직접 그를 사도로 세웠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 그 사도들이 글을 써서 보내면, 편지를 보내면 그 성경이 여기에,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나 권위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을 직접 쓰셨어요. 선지자들, 초대교회에
지금 같이 이런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는 사도시대,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완성됐고 이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지금 누가 내가 사도라 그러면 틀립니다.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틀립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로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복음 전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일, 목사 돌보는 일,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목사 혹은 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무슨 정규 교육을 받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을 받든지 안 받든지 큰 문제 아닙니다. 뭐 정규 교육을 받으면 더 좋지만 안 받아도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주님이 세워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무식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천한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또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학에서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식한 사람도 쓰시고 때로는 무식한 사람도 들어서 지식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세워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께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자기의 어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하기로 작정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나타나면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고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나타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살피고 그 종말을 주의해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회개라는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계산을 하는 자 같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경송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로 절공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말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말씀 드리니까요, 아주 목사가 자기 높이라는 말인 거지 그렇게 들리니 이상한데, 우리 교회 안에 목사 전도사가 97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순종은 집에서 부모님에게 자녀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면은 군대 용어로 명령 복종하는 게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 그 복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는 어떨 때는요 순종도 하지만은 때로는 복종을 해야 될 때 있어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때 있지만 즐겁지 않아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즐겁지 않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예. 육신은 싫어해요. 그런 육신은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 자기를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예? 언젠가 주님 앞에 그걸 계산할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실 복음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잘 전했는지 얼마나 가르쳤는지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책임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위에서 기도해 주고 존경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하게 점점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점점 온전하게 신앙을 성장하도록 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이 성경 잡고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대중 앞에서나 개인에게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떨 때 설교하고 나면 그래요. 저 오늘 설교요 나 들으라고 했죠. 누가 내 얘기를 해줬을까? 그래서 나를 꼬집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나 들으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얘기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들으라고 했지 그럼 누군 들으라겠어요? 예 들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날 누가 그 문제를 예, 꼬셔바쳐가지고 어? 자기에게 그걸 예, 자기 마음을 찌르는 소리를 했다 그러는데요.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은 그 축복입니다. 축복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야, 지금 아무게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아, 오늘 저 말은 남편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해필이면 오늘 빠졌네. 자기는? 예, 남편도 드리고 아내도 드리고 아무도 들으면 좋은데요. 자기도 들어야 됩니다, 자기도. 예, 들어야 됩니다, 다, 누구든지. 응?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점점 완전하게.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옥 갈 죄인이 겨우 구원받아 가지고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그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점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마치 온전해지라고 말씀했어요.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어요? 예? 주님이 오실 때 예?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잖아요. 주님과 같이.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과 같이 점점 온전해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처럼 점점 매미가 7년 내지 13년 후에 이 군뱅이가 말이에요
굼벵이가 7년 내지 13년 있다가 매미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매미가 되자마자 20일 만에 죽어버려요. 예. 참 온통하겠어요. 7년 내지 14년, 13년 만에 미국의 저 군병이는 17년 만에 매미가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매미가 돼가지고 20일밖에 못 산다니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 매미가 되는 과정이 말이죠. 군병이가 하루아침에 매미 되는 게 아니고 그런 7년 내지 17년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하듯이 예?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이 몸까지 주님처럼 됩니다. 매미가 되듯이 이 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예? 주님 앞에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과 같이 돼야 됩니다. 점점 온전해져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내인 구원받은 지 옛날 그대로라면 이건 문제예요. 문제. 예? 주님 만날 시간은 점점 가까이 되는데 만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면 되겠습니까? 왜 주님이 당장 안 오셔요? 예?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더 변화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같이 닮아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하고 책망하고 고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잘못된 걸 고치고 의로 교육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들고 점점 온전해질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점점 온전해진다 했잖아요.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내 속 사람이 점점 예? 온전해져야 되고 온전해지는 만큼 밖으로 선한 행실이 자동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격이, 주님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 원하지 않는 건 나도 원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예?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인격이 점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 어린아이가 집을 빡차고 떠나버리면은요, 부모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불안하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교회를 떠나면은 불안하게 돼요. 영적 불안하게 돼요. 지 마음대로 행동해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한다 그랬죠.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만큼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자기 위치를 알게 돼요. 내가 손인지 발인지 입인지 귀인지 눈인지 예?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할 일 알아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신앙이 성장한 만큼 그 다음에는 자기 할 일을 압니다. 구원받고 나서 얼마 동안에는요 그냥 나오기만 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담 느끼지 말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할 일 해야 될 일이 주일도 나오고 수일도 나오고 그냥 구역 모임에도 나오고 모임만 있으면 나오고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그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다 보면은 조금씩 아하 내가 할 일이 뭔가 알아요. 네? 내가 왜 말씀을 배우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어떤 사람 몇 달씩 몇 년씩 나와도 이 교회 나오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연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예? 대개 이제 교회 다닐 때는 예? 예배 의식 있잖아요. 하, 이제 예배 의식 행하러 가잖아요 교회.
이제 이 앞에서 이제 뭘 땡땡 누르면 다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시간부터는 이제 경건합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에 옵시다. 사도신경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성경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중요한 교리를 쭉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저도 사도신경 많이 해왔고 다 압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제일 처음에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요새 지금 이 은혜 찬송가 앞에 딱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영어로 된 게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이 원문입니다. 원문. 그런데 원문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거와는 틀리게 돼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틀리게 돼 있어요. 예. 그 원문에는 뭐라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요, 예,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데, 예수님이 장사 한 바 되고 그 음부에 들어가서 지옥으로 들어갔다. 자세히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영어로는 헬이라고 해서 지옥까지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없잖아요. 왜? 그게 천주교 교리거든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오게.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그 밑에 보면 홀이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처치예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 왜 뭔지 온 줄 아는데요.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슬쩍 고쳐놨어요. 예? 이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요 그게? 예? 우리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사도신경에 있는 것뿐 아니라 없는 것까지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그걸 왜 안 해오느냐 그래요. 예? 그거는 믿는, 예? 교리를 말한 것이지 그걸 모일 때마다 외우라는 말입니까? 주기도도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기도의 제목을 쭉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예? 그걸 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예배 마칠 때 기도 안 하느냐, 주기도 안 하느냐 그래요. 예. 예, 우리는 주기도 내용 속에 있는 중요한 기도를 다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듭나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예. 거룩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입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지느냐 그 말이야.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느냐 그 말이야.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세요.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을 때 머리 대신 뜻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면서 줄줄 외우기만 하는 게 그 기도예요? 예배의식도 성경에는 예배의식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목사가 가운을 입었든지, 예? 경건한 목소리로 하든지 음숙한, 예? 어떤 분위기를 가지든지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사람을 외모를 보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예? 신령과 진리라는, 진리, 진정이라는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예배는 마치면 큰일 나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생활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예?
근데 모조품 걸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는 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그리고 여기 처음 오는 사람은 여기 예배 의식이 왜 없노? 아까 뭐 여기 누구 가서 찬송 부르더니 뭐 성경 암송하자더니 뭐 시작했다는 말도 없이 뭐 와서 기도하더니 뭐 잠은 뭐 교독하자고 하더니 뭐 찬양대 뭐 찬송하자더니 뭐 언제 시작했다는 말도 없는데 언제 시작했냐? 밀가루 배굽지듯이 이래 죽버리고만. 예, 이 시간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했고 마친 후에도 계속입니다. 이 집회 마쳐도 연속입니다. 계속. 예, 그 형식적인 예? 종교생활 아닙니다. 성도가 점점 온전해지는 만큼 봉사일을 합니다. 봉사일. 각 지체로서 그 생활 전부가 예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 예?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생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예? 그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어요. 입이 음식을 먹으니까요. 손이 야 니만 먹나 내도 먹자 손이 말이지 밥을 쥐고 막 쭈물딱쭈물딱하면 지가 먹겠어요? 예. 손은 못 먹으니까 손이 음식을 집에 입에다 넣어줘야 돼요. 예. 설교할 때 막 손이 막 이렇게 흔드니까 발이 니만 하나 나도 해보자. 에이, 되겠어요? 이거 보기 싫어라. 예. 손이 할 일을 발이 못하고 발이 할 일이 손은 못하고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일을 알고 내 위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땅히 생각할 예? 믿음의 분량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교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래요. 예. 이상도 말고 이하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쉽잖아요. 예. 그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나도 뭔가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 지나다 보면 자기 할 일 하나하나 발견해요. 예? 뭐 연보 시간도 없거든요. 여기 보면요. 연보 언제? 내가 연보 가져왔는데 언제 연보를 하는가 싶었는데 주머니 돌리지 않거든요. 예, 저 주머니는 저 뒤에 개짝이 있어요. 예,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나올 들어다가 들어오면서 하든지 나가면서 하든지. 어떤 사람 여기 헌금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물어봅시다. 오늘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헌금하셨어요? 예?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 올 때마다 단돈 1,000원짜리든지 10,000원짜리든지 뭐 5,000원짜리든지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바치는 거, 그 마음을 모으고 바치는 거예요. 예? 누가 하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1년 내에 가봐야 설교,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때가 뭐 몇 번 있을지도 말똥합니다. 한두 번. 잘 안 합니다. 그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보면은 뒤에 뭐 쫙 꼽혀있고 뭐, 뭘
적어서 넣고 하는 거. 아, 십일조도 있고 여기 뭐 성교 회비도 있고 뭐 건축 헌금도 있고.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해요. 따라하면 됩니다. 동생은 언니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모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믿음이 온전해지는 만큼 봉사의 일을 합니다. 내가 찬양대회에 들어가서 일할지, 교회 학교 가서 내가 아이들에게 뭐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봉사할지, 내가 청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머니의 저어서 북에서 내가 뭔가 좀 거들어야 될지, 주차장에 가서 내가 차 정리하는 걸 해야 될지, 교회 안에 와보면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너무 바쁜데,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바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얻어진 것을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바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고 온전히 되는 만큼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는 만큼,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만큼 주님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만큼 배우고요. 다음에 이제 계속 좀 더 배우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 아직 침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으면 누구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느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선생의 제자가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나면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에 복음 전하니까 3천명이거든. 제자의 수가 120명에서 플러스 3천명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구원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주님의 명령에 첫째 순종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건 명령이고 받으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세례는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것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될 걸 가르칩니다. 이 요단강에 들어가신, 물속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흐려지고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 겁니다. 성령. 그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예?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성령께서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바라보시고 미리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게 물과 성령입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 사해 주신 거 믿을 때 처음에 죄 사함 받은 거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기가 몰라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을 뿐 아니라 내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동시에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새 삶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는 주님과 합하여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세례는 벌써 받았어요. 주님과 합하여 장사되었어요. 주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거예요.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또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남은 생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행하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예? 그래서 이 세례 방법이 침례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전부 뱁티죠. 뱁티스트란 말은 물에 잠군다, 담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 영어 성경 제일 잘 번역된 거죠. 그것을 번역해 놓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전부 세례를 침례로 다 바꿔놨어요. 예. 그리고 세 번역에는 밑에 침례라고 달아나와요. 이 세례는 씻을 세자고 침례는 잠길 침자잖아요. 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장사되는 거예요.
이 약식 세례는 물방울 떨어뜨린 것은요, 이것은 천주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원래는 침례를 줬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 아시아 옛날 그 일곱 교회 있던 데 있잖아요. 터키 지금. 예? 그쪽으로 쭉 다니면서 옛날 교회들 모습들, 교회당들. 보면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 천주교 안에서도 전부 침례탕이에요. 옛날 그 교회당들 보면 거의 천주교예요. 천주교에 많은데 천주교에서도 침례당이 있어요. 어떤 것은 한 사람 딱 들어가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꽤 좀 큰 것도 있고요. 천주교에서도 옛날에는 전부 침례를 줬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 나중에 어떤 환자에게 물속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환자에게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례가 돼가지고 나중에 약식 세례가 나온 건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새 생물로 살아났다. 그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옛사람은 장사되고 이제는 세상 새 사람으로서 남은 삶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 사는 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을 살아가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꼭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을 때요 병까지 싹 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예,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꼭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고 세례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로 받는 겁니다. 예, 구원 이 세례 자체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건 틀려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는 하나의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구원받고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오늘 오후에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으실 때 갈아입으실 그 가벼운 옷만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침례 다 준비되어 있고 침례장 깨끗하게 그 다음에 탈의실도 깨끗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있던 저희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르지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침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 더욱 주님이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더욱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45장 같이 봅시다.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따 2시부터 6층 우리 침례장에서 침례가 있습니다. 새로 침례를 받으실 분들 전부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시면은 거기 탈의실이 있으니까요. 올라가서 하시고요. 또 미리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오늘 받을 분들의 그 가족 되시는 분들은 좀 옆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가서 좀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우리 하계 수양에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혹은 또 참석하셨더라도 아직 말씀이 확신 가지 못하신 분들 혹은 또 새로 듣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